자, 그럼 계속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은 다음은 전동 구동 장치로 솔레노이드 방식을 이용한 배연창 설비의 전기적 계통도이다. 조건과 계통도를 참고하여 답란에 A에서부터 E까지의 배선 수와 배선의 용도를 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배연창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일단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완전히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계속 질문 받았던 것이요. 같은 그림인데 왜 답이 다릅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그림, 도면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서 그 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일단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줄에 솔레노이드 방식이라는 거, 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솔레노이드 방식과 모터 방식이 있는데, 모터 방식은 반드시 전원이 필요합니다. 추가의 전원입니다. 추가의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솔레노이드 방식은요? 추가 전원은 필요 없습니다. 추가 전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가 전원이기 때문에 솔레노이드 방식은 소방 회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 방식이라고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를 추가를 해줘야 되고 배선의 용도에 전원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조건에서 봐야 될 거는 최소 전선수로 한다는 거 유념해서 보시고요.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에 기동 방식입니다. 기동 방식이 어떻게 해요? 별도의 기동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동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도의 기동 방식은 각각 하나씩 사용한다는 얘기죠. 만일에 동시 기동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기동은 무조건 한 가닥이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한 가닥으로 동시, 모든, 배연창의 모달을 같이 동작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 현재 별도의 기동 방식이라는 얘기는 창이 있으면 그 모달 또는 모터가 동작하고 있는 곳곳마다 다른 기동을 넣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복구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역시 동시 복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별도 복구. 그렇죠? 네, 뭐 각각의 복구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겠죠? 이거는 무조건 한 가닥만 있으면 되지만 이거는 여러 개가 있어야 되겠죠? 두개 이상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동시냐, 별도냐, 이런 내용들, 복구냐,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에 좀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레노이드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전원이 따로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 기동 방식은 별도의 기동 방식이기 때문에 배연창에 설치된 모터마다 별도로 다 기동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좀 작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배연창 문제는 같은 도면이죠. 같은 도면이 여러 형태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문제를 좀 파악해 보시면요. 지금 A에서부터 E까지 배선수와 배선의 용도를 쓰라고 했습니다. A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C가 여기 있고요. 예. D, E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변창은 딱 봐도 양쪽에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양쪽에 두 개가 있고요. 일단 A부터 보시면 감지기에서부터 감지기입니다. 또 여기 부분이네요. A 부분. 자, 여기 파도에 뭐 1.5스퀘어라고 그랬기 때문에요. 감지기라는 게 정확합니다. 자, 감지기의 배선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닥이 들어갔다가 두 가닥이 다시 돌아오죠? 왜요? 종단 저항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두 가닥이 들어갔다 두 가닥 나오니까 네 가닥이 되겠네요. 배선수는 네 가닥이 되겠습니다. 여기 배선수는 뭐가 있습니까? 지구라고 하는 페로라는 게 두 가닥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이라는 게 두 가닥이죠. 들어갈 때는 지구 하나, 공통 하나 들어갔다가 백으로 지구 하나, 공통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두 가닥, 두 가닥, 네, 네 가닥이 됩니다. 자, B는 뭡니까? B는 수신기에서 또 발신기, 발신기에서 수신기 사이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조금 전에 문제에서, 다른 문제에서도 풀어봤는데요. 예, 발신기 세트입니다. 발신기 세트는 기본적으로 몇 가닥입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곱 가닥이 사용되죠. 일곱 가닥이 사용됩니다. 자, 일곱 가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회로라고 하는 지구. 그렇죠? 응답이 있겠고요. 전하가 있고, 공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표시등이 있죠? 경종. 표시등과 경종에, 표시등과 경종에 공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일곱 가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전동구동장치에서 전동구동장치 C번입니다. 자, 이 구동장치에서 이쪽 구동장치죠. 예, 이 구동장치를 예, 동작하기 위한 배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얘는요, 여기서 봤겠죠?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그래서 D는 C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에 들어가는 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전동구동장치가 동작이 되려고 하는데 필요한 가닥수가 되겠죠. 예, 세 가닥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세 가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기동이 돼야 되니까 기동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예, 기동. 자, 그 다음에 이 기동이 됐으면 확인을 수신기에 보내줘야 됩니다. 확인.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동이 되려면 동작하려면 전원이라는 게 필요한데 전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동과 확인과 공통 또는 뭐 기동과 공통 확인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D는 어떻게 됩니까? D는 C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죠? C, D를 통과해서 B가, 이제 C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D는 여기 배선뿐만 아니라 여기에 배선까지도 포함하겠죠? 자, 그럼 얼마가 들어갑니까? 다섯 가닥이 들어갑니다. 왜요? 기동이 여기는 기동 하나가 들어갔는데 기동이 여기 D 같은 경우는 얘도 기동해야 되고 얘도 기동해야 되죠? 그래서 기동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기동이 두 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확인도 마찬가지로 확인하는 선도 두 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공통, 마이너스라는 게 공통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몇 가닥? 네, 다섯 가닥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보입니다. 이, 영어로 이. 이 부분은 수동 조작함입니다. 얘를 수동으로 조작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몇 가닥입니까? 세 가닥이 들어갑니다. 여기 세 가닥은, 예, 여기와 같습니다. 기동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확인이라는 게 들어가고, 공통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용되죠. 자, 유념하셔야 될 거는 여기는 별도의 기동이기 때문에 기동선이 별도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기동이 별도가 아니라 동시기동이라고 하면 이 가닥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이 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동시기동이 된다면 기동은 한 가닥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섯 가닥이 아니라 예, 네 가닥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는 별도 기둥으로 잡았기 때문에 기둥이 두 개가 되고 확인이 두 개가 되고 공통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좀 정확하게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네 가닥이고요. 지구 두 개 공통. 일곱 가닥, 세 가닥, 다섯 가닥, 세 가닥.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배연창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유념해 보시고요. 도면이 같다고 해서 답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잘 유념하시고 그 내용을 잘 확인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